네, 해군 작전 사령부는 올해 시작을 일반 시민들과 함상에서 함께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독도함에 초대해 해상에서 일출을 볼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 건데요. 함상 위에서 새해 소원을 비는 다채로운 모습을 김태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퍼지면서 2018년에 첫 태양이 얼굴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소원을 가득 담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해군 작전사령부가 준비한 함상 해맞이 모습입니다. 부대는 일반 시민들을 독도함에 초대해 일출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데 산에서도 봤지만 또 바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들 너무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과 장병들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과 8월 달에 우리 손자 손녀 낳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의 소원은 제각각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곧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평창과 개인 건강과 우리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오늘 정말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 여러분의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합니다. 무술년 새해를 연 밝은 태양. 각자 이루고 싶은 소원은 다르지만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